안녕하세요. 에그린TV입니다. 드디어 이게 자꾸 내려가요. 이걸 해놓으면 고정이 안 되고 주룩 내려가요. 보이시죠? 술술술술 내려가요. 왜 그럴까요? 이거. 삼각대가 시원찮아요. 종절스 고기 드디어 폈어요. 덴드로비언 펜들럼. 땡겨올까요? 보세요. 너무 이쁜데요.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게 지는 꽃이 피지 못하고 지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뭐 흔한 말로 우리가 가습요. 둘째 건조요. 세 번째 요 안에 벌레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떨어지네요. 이 안에, 그러니까 벌레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꽃이 지금 이게 보면 이게 벌어지고 나면 3개짜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이 하나, 둘, 여기까지 3개가 있어서 3개가. 요걸 다 뗐어요. 그나마 2개가 이렇게 남아있는 아이는 감사하고요. 네. 지금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렇게 이제 일단 과습. 우리가 가장 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과습. 자, 두 번째는, 이게 건조해도 그래요. 이제 저희 샵이 너무, 여기 있어요. 보시겠어요? 아이고, 여기 보면 어떡해. 여기 보면, 이 아이는, 요게 세 개예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개인데 얘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도 마저 잘못됐어요. 맞지요? 그래서 이 아이가 피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아이거든요. 이 아이들도 지금 잘못될 것 같고요. 이 아이도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게 보면은 보통 꽃이 있는 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하거든요. 보통 보면 11, 여기도 지금 꽃이 살짝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그러니까 종절속곡이 덴드로비움 펜들럼이 보통 14단까지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잖아요. 9단이거든요. 보통 10, 11, 12, 13, 14, 14단까지 자라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품이 없어요. 분명히 이제 돈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이건 세월이잖아요. 이거를 길러낸 세월, 농부의 세월, 나눈 대표님들의 세월인데, 그러니까 요거가 조금 값이 있죠.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하고 싶다. 근데 뭐 돈이 있어도 제품이 없으면, 요렇게 대품이 없으면 저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꽃을 한번 보세요. 피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그래서 일단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이 꽃들이 다 피고 못 피고 이렇게 죽는 경우, 일단 뭐 과습, 그 다음에 이제 건조, 그 다음에 벌레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옮기다가 톡 이렇게 땡꼬 맞으면은 얘들이 아파요. 급격한 환경 변화 이렇는데요. 저희 샵의 원인이 건조인 것 같아요. 너무 저희가 습도가 17도밖에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아이는 지금 피면 안 되는 아이인데 꽃이 얘까지 지금 맺혀진 거죠. 얘는 참았다가 내년에 피어줬으면 좋았을걸요. 자, 일단은 아침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올렸었지요. 쉽게 말하면 여기 과습을 해결을 했어요. 아니, 아니, 자세하게 제가 건조를 해결했어요. 습도가 저희가 19도 막 이렇게 되는 거를 지금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서 이게 한 자리에 새송이 펴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예, 요거 꽃이 예쁘게 피어 있는 거를 한번 제가 올려볼게요. 그러니까 구름바다 농원에서 이 아이를 가져왔는데요. 구름바다 농원의 그 고성에 있는 그 김태환 사람께서 본인이 본인 농원에서 구름바다 농원에 직접 찍은 거는 저작권 침해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된다고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미지 사진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그걸 잘할수 있을까요, 제가? 이게 자꾸 내려가요, 이게.
보시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 아이가 보면은 지금 확영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작게 핀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펴서. 이렇게 재보면 4, 5cm 정도. 이렇게 그냥 립하고 여기 사이를 보면 요것도 한 4cm 정도 그래요. 그런데 그냥 분 밑에서 지금 있는 분 높이를 한번 재볼게요. 제일 큰게 지금 분 높이가 64cm. 그런데 요거 여기에서 꽃대만 딱 재볼게요. 50에 56cm. 요 앞에 거 한번 재볼까요? 51cm. 네. 그래요. 요거는 한번 보실래요? 요거는 40cm. 뒤에 그큰 거, 요거는 꽃은 안 피었지만, 졌지만 한번 재볼, 요거만 62cm예요. 네. 그래서 이런 종절 속곡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구매하시려고 하면 제품이 잘 찾아지지 않을까요? 이 아이가. 그래서 지금 꽃대는, 꽃이 피어있는 아이는 3대고요. 그 다음에 신촉이 지금 3개가 올라오고 있죠. 신촉 보이시죠? 하나. 둘, 세 개. 근데 여기는 벌레인지 달팽이인지 지금, 예, 아니면 제가 물을 잘못 주었는지 이렇게 돼 있어서 요두 개는 지금 그런데 세 개 요 안에서 새로운 게 올라오고 있고요. 달팽이였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요런 거는 제가 이렇게 살 갈라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떼어주기가 쉬워서 그냥 일단 뭐 이미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아직 노래지지 않거나 했는데 생살이 아닌데 떼내면 바이러스가 옮기 때문에 조심을 해주시면 좋고요. 네, 키우는 환경은 덴드로비움들은 보통 그래요. 최하 5도씨까지도 견딘다라고 얘기하는데 최적의 환경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나눔 같은 데를 가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통합을 한번 해보면 같은 곳에서 고온 다습한 곳에서 계속 다 살고 있어요, 다. 근데 일반 우리 가정보다 더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온도, 같은 조건에서 키워도 된다는 소리예요. 다만, 키울 때이 아이들이 뭐, 밖으로, 뭐, 조금 차가운 데 둬도 되고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아이들도 똑같이 냉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보통 덴드로비움은 부산 날씨나 이런 데서 뭐, 5도까지 견딘다, 5도에서 25도라고 얘기하는데, 최저 온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10도에서 25도, 그러면 중간쯤인 18도에서 22도 정도에서 모든 남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거든요. 저의 결론이에요. 제 말이 맞다 이건 없어요. 저는 거기에 준해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제가 바깥 베란다에 덴드로비움들이 많이 있고요. 라디에타를 틀어주고요. 그 다음에 식탁에 보면 덴드로비움들도 다 있고요. 안에 보면은 호접도 있고요. 뭐 코코난데스 뭐 카툴레아들이 다 들어있어요. 보통 뭐, 10도 이상은 떨어뜨리지 마라. 10도에서 25도. 15도에서, 25도. 예. 네. 뭐, 30도도 간혹 가다 견딘다. 그래서 결론은 같은 곳에서 같이 키워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베란다는 그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꽃이 피어있는 거는 새촉이고요. 꽃이 피었었던 대에는 요 작은 아이도 있어요. 보면 이 정도 보시면 이 정도 큰 아이들도 가격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거에 사람마다 기준인데 일반적으로 요거는 20cm예요. 그러면 요거는 60cm니까 62cm니까 요거는 52cm예요. 여기서 52cm. 그러면 두배 반, 뭐, 세배 가까이 돼요. 그래서 요런 작은 아이, 새촉은 백불으로서 앞쪽에 에너지를 밀어주고 있고, 요두 아이도 꽃이 피었었던 흔적이 있죠. 그런데도 보면은 굉장히 쌩쌩해요. 간혹 가다 이런 데서도 피어주던데, 피어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꽃이 지고 나면, 이 촉이든 잘라서 촉을 받을 예상이고요. 여기에서는 습도를 잡았으니 이게 처음에는 두 개로 보여요. 보시겠어요? 처음에 이렇게 두 개로 보여요. 여기가 이렇게 이게 두 개로 보여요. 근데 이 아이들이 딱 벌어지면서
가운데에서 이거 하나가 더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쪽에 거는 지금 가운데 게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건조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그래서 여기에서 새송이씩 피는 걸 우리 기대를 한번 해보자고요. 응원해 주시고요. 네. 덴드로비움 펜들럼, 중국명. 종절 섰고, 지금 여기 보는데요. 색이, 이게 되게 묘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까 아침에 출근했을 때안 피었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얘가 피어 있는 거예요. 전체 14단까지 막 이게 다 피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죠? 요게 지금 피고 있으니까 또다 피고 나면 한번더 올려 볼게요. 이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그렇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하고요. 뒤에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뒤로, 요거 나누고 뒤로 가볼까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호접란이죠. 그래서 요 아이는 요 분에다 심어주면 어떨까요? 그냥, 우연히 두다가 이게 토분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 아이가 조금 더큰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보다 조금 큰 아이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이거를 뽑아서, 이렇게 뽑아서, 이게 봄이니까 이제 분갈이를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가 깊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다할 수는 없고요. 분을 이렇게, 요런, 요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엎은 상태에서 이 아이를 이렇게 해서 반쯤 심어주면 어떨까? 한, 이 정도? 요 느낌으로 심어주면 어떨까요? 대신에 과습을 대비해서 이 아이를 이뭐 이런 거 작은 거라도 돋아주든가 파크를 돋아주든가 해서 위에다가만 이렇게 수태로 심어야 될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손으로 들고 막 이렇게 돌리니까 요게 돌림판이 있는 거는 알았어요. 근데 이거 무엇을 이름을 정확하게 해서 무엇으로 쳐야 검색을 해야 나오지 몰라서 이거를 이러고 있었는데. 네, 구독자님이 요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보시라고. 아, 그래서 이렇게 다시 찾아보니까 있어서, 보세요. 에이, 돌림판 샀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드디어, 네네네. 그래서 요거 그렇게 해서 한번 심어볼 생각이고요. 종절 서곡 돌려서 한번 봐요, 우리. 제가 손으로 수동으로 돌립니다. 그래도 한꺼번에 돌아가면서 볼수 있잖아요? 예쁘죠?